부산 불당중학교가 수업 공개 이날을 진행하면서 분재 전시와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미술 작품들을 전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중학교가 3교시와 4교시의 수업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수업 공개 이날을 맞아 일정 공간에 교장이 갖고 온 분재 50여 점과 학부모들의 취미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 그리고 학생들의 작품들을 함께 전시해 참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안 불당중학교는 2004년 첫 입학생을 맞은 올해로 10년이 되는 학교지만 35개 학급 1,300여 명의 학생들이 바른 품성과 꿈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천안에 손꼽히는 명문중학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학기 때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공개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수업 그 상황을 우리 학부형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보시게 함으로써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질적 향상도 꾀하고 우리 학부형님들과 또 우리 학교와의 의사소통 차원에서도 일조가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이번에 이렇게 오늘을 공개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21년 동안에 틈나는 대로 제가 그전부터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접근이 되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가꾸었던 제 소소한 작품입니다. 지금 한 5, 60점 정도 선보이는 것 같으네요.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여타의 학교도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특히 우리 학부형님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떤 욕구나 열정도 대단해서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교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해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